안녕하세요. 이리TV입니다. 우리 매기킹 키운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. 요즘 너무 커져서 집을 옮겨주기로 했습니다. 매기가 힘이 좋아져서 집을 파괴시키는 관계로 집도 새롭게 단장해주겠습니다. 집 근처 하천에 나왔습니다. 수초도 많고 육식 물고기가 먹을 물고기도 많습니다. 오늘 날씨 너무 좋군요. 겨울철에는 미꾸라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미꾸라지도 잡아볼 생각입니다. 매기킹에게 미꾸라지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죠. 앞에 괜찮은 돌이 있군요.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미꾸라지도 잡았으니 피라미도 잡아가겠습니다. 여기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네요. 매기킹이 먹성이 좋아서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아가야 합니다. 건지고 보니 멸치 같군요. 10마리만 더 잡아가겠습니다. 이번에도 바글바글하게 잡혔네요. 수초도 뽑아가겠습니다. 수초 뽑을 때는 항상 소량만 뽑아가야 남아있는 수초들이 잘 살 수 있어요. 이끼가 좀 끼어있긴 하지만 아주 싱싱하네요. 여기도 발견했습니다. 물가 근처에 사는 식물인데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식물 같아요. 이름은 찾아봤는데 이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여기에도 다른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. 물 밖에 있긴 하지만 씨름 삼아 물속에 심어보겠습니다. 메자로 보이는 녀석이 있군요. 요즘 보기 힘드니 바로 풀어주겠습니다. 잘가. 뽑아온 수초 오른쪽에 심어주고 매기집은 왼쪽에 만들어줄거예요. 수초가 상추처럼 생겼네요. 나름 이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. 이제 살살 물을 채워주겠습니다. 매기킹은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수초로 위를 막아주면 좋아요. 매기킹 넣어주고 집에 가자. 물고기도 넣어줬습니다. 피라미 갈견이 종류입니다. 매기킹 집으로 들어가야지. 후진으로 들어가네요. 너무 귀엽다.
나 집 생겼어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안녕.